76조죠. 주자탑통수알 수문선천도곡절은 세상도의컨대 약자건일로 행배하여 시군팔하니 차즉천시자연이라 고로 설계에 온 역은 역수야라 하니라. 약여원도 즉수 여차라야 방견 음양수장 차제니 수자추섭 안배남 연이나 역막비 자연지리라 자동지 하지는 위순이니 개여전역수자로 상반이요 자하지 동지는 위역이니 개여 전역수자로 동기좌우는 역금천문에 설좌우로 부동하니 개종중이 분기초하야 약육좌우지세이람 우왈역 역역수야는 이 강절설이라야 방각통이루된 단탄도즉 일향개역이요 야이원도가니면 우치시 일반역이니 부지여하라. 서산채시왈 기법이자 자중으로 지오중은 위양이니 조사효는 개양이요 중천이효는 개음이며 보이효는 개양이요 상일효는 위음이며 이효는 위양이요 삼효는 위음이며 사효는 위양이니라. 좌우중으로 지좌중이 위음이니 조사효는 개음이요 중천이효는 위양이며 후이효는 위음이요 상이효는 위양이며 이효는 위음이요 삼효는 위양이며 사효는 위음이니라. 재양의 중상이효 즉 선음이 후양이니 양생어 음야오 재음의 중상이효 즉 선양이 후음이니 음생어 양년이라. 기서이시진종곤자는 이음양소식으로 위수야니라. 여기를 읽으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자 답 동수알, 주자가 동수라는 사람한테 답변하기를
소문, 선천도, 곡절은 세상 도의컨대 물은 바, 선천도의 곡절은 세상 자세히 그 그림의 의도를 자세히 보건대 약, 자, 건일로 횡배하여 지, 곤파라니 마치 건일로부터 횡배 가로로 이렇게 쭉쭉쭉 뉘놓기 시작해가지고 곤파에 이른 것 같으니 이 딱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 차즉 전시자연이라 이것인즉 온전히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가 되나보다 이거죠. 하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 이렇게 뉘어지기 시작해서 땅에 오면 편편한 자리 되잖아요. 그렇게 보인다 자연처럼. 그런데 이걸 두고서 설계 전에 말하기를 설계에 이르기를 역은 역수야라 했다. 역은 역수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잔주를 가만히 보세요. 개, 자, 이생, 이득, 미생지개라. 그 역수라고 했었는데 다 이미 생긴 괴로부터 아직 생기지 않은 괴를 얻어가는 것을 역수라 했다. 그런데 약, 여, 원도 즉 만일 저 원도 같으면 원도는 지금 이렇게 공부한 원도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방도지요. 원도 즉 수여차라야 반드시 이와 같아야만 방견 음양 소장 차제니 바야흐로 음양 소장의 순서를 극현 볼 수 있으니 거기 잔주를 보세요. 지는 일양 그죠? 이태는 이양 거는 삼양 그치요? 양이 하나에서 둘로 되고 둘에서 셋으로 되는 소는 이름 감은 감과 가는 이음 고는 삼음이잖아. 그러니까 음양의 소장 점점점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이 자라면 양이 사라지고 양이 자라면 음이 사라지는 이치다. 수, 자, 초, 섭, 안 되나? 비록, 이 자는 스스로, 이렇게 할게요. 스스로, 점차로, 안 돼. 이렇게 배치한 것 같아. 인위적으로 배치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연이나, 역, 막비 자연질이다. 또한, 자연의 이치 아닌 바가 없어. 그 자체가 자연이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뭘 얻어야 되냐면 이 선천의 이 그림의 배치가 인위적으로 배치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동지로 하지까지는 동지부터 하지까지는 위순 순이되니 개여 전 역수자로 상반이요 대개 앞에서 말한 역수라고 한 것과는 상반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다시 그림 71쪽 그림을 잠깐 넘겨보세요. 거기 곤이라고 쓴데 있죠. 곤께 밑에다가 자라고 써주세요. 아들 자자 자중 예. 자라고 쓰시고 건 위에다가 오 나도 자 오라고 쓰세요. 그리고 본괴부터가 이제 시작해서 거기가 복괴 이제 여기 곤 밑에가 이제 복괴부터 시작하거든요. 복 바로 앞에는 박복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부터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64개 방위도가 있는데 책에서 잠깐 확인을 하고 갈까요? 92쪽 보세요. 네. 91쪽 거기 보시면 맨 밑에를 보세요. 그러면 곤괴가 딱 있지요. 네. 곤괴 앞에는 박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바로 뒷장 넘기시면 곤괴 옆에는 복괴가 있어요. 곤은 가만히 보면 곤은 전부 다 순음이지요. 여섯 개가 다 그렇죠? 그런데 복은 맨 밑에 양이 하나 생겼지요. 양이 하나 생겼는데
그 복궤 고기부터 건궤까지 첫 번째 이 초효는 전부 다 양이지요. 그런가요? 전부 양이지요. 반대로 91쪽에 가보시면 그 곤궤부터 천풍구, 국궤까지는 초효가 전부 다 음이에요. 그죠? 음양으로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가보지요. 두 번째 효를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 효는 그 91쪽에는 그 곤궤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곤궤부터 둔께까지네. 천산 돈. 거까지는 전부 음. 그러니까 딱 반이 음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부터 구까지는 반이 양이야. 두 번째 개는. 그 이해 되셨습니까? 바로 뒷면에 가시면 지뢰 복계부터 천화 동인까지 가면은 딱 반인데 구까지는 두 번째 효는 전부 다 음이야.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임계부터 건계까지는 두 번째가 전부 다 양이에요. 이 64개 전체 방위들을 그리는 법을 어떻게 그린다? 맨 속에 개부터 딱 그리는 거예요. 절반은 양, 음양. 그럼 이 그림 전체 그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효는 반 딱 잘라서 반은 음, 반은 양.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는 그 반 중에서 또 반은 양, 반은 음. 이렇게 차차로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맨 그 마지막 효를 보세요. 복궤를 보세요. 그럼 음이지요. 92쪽에 복궤를 보면 맨 끝에 효가 음이에요. 이제 근데 이는 양이야. 그지요? 이께는 거기서는 이제 음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두 개씩 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 께는 네 개가 음, 네 개가 양. 그 안에는 여덟 개가 음, 여덟 개가 양. 그 안에는 열여섯 개가 음, 열여섯 개가 양. 그 속에는 뭐예요, 이제? 서른두 개가 양, 서른두 개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64개 방위도 그려지지요. 이거 축소판이 지금 한 71쪽에 8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전체 큰 그림 갖고 이해하니까 오히려 8개의 그림이 금방 이해가 되지요. 그럼 그걸 한번 그렇게 짚어볼까요? 이거를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71쪽에 가만히 보면은, 아까는 곤궤하고 딱 갈라져서, 곤궤 바로 뒤가 복궤였고, 곤궤 바로 앞에는 박궤였지요. 근데 그런 거 다 띄고 이제 건곤으로 나눠지니까 이 건곤이 이렇게 서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음양궤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진궤부터 진이 폐곤은 건은 초효가 전부 양. 그죠? 그다음에 손감간곤은 초효가 전부 음.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께는 진과 간은, 진과 이는 이효가 음. 그 다음에 태와 간은 이효가 양. 손과 감은 이효가 양. 즉, 건 옆에는 두 번째 효가 양으로 시작하고, 곤 옆에는 두 번째 효가 음으로 시작하지요. 반면에, 마지막 3효째에 가서는 건 옆에는 건으로 시작하고, 곤 옆에는 곤으로 시작, 음으로 시작해요. 되지요? 그러니까 건궤 다음에는 손궤인데 손궤는 상효가 뭘로 됐다? 양으로 됐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양음, 양음으로 됐다. 됐죠? 곤궤 다음에는 진궤가 오는데 진궤는 음으로 시작해서 음양, 음양으로 갔다. 보세요. 음양, 음양. 그런데 건과 곤 손에 와서는 다시 또 음양, 음양으로 가다가 양음으로 바뀌지요. 거기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보세요. 진께부터 건께까지 상유를 보시면 음양으로 갔지요. 그러다가 손께부터 곤께까지는 다시 음양이 아니라 양음양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지금 글로 풀어놓은 거. 같이 해석해 보시죠. 자, 다시 이제 주자 답 거기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76쪽 주자 답 동수 알 주자가 동수에게 대답하기를 네. 주자가 동수에게 대답한 글에 말하기를 소문 선천도 곡절을 곡절은 세상 도익한데 약 자 건일로 행배하여 지 곤파라니 차직 전시 자연이라. 답하기를 선천도의 그 곡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세히 그림의 그 의도를 살펴보니까 마치 건일로부터 이렇게 건일은 딱 하늘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뉘어온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 힘으로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곤팔에 이른 것 같은데 이것은 온전히 자연 그대로더라. 고로 설계전에 이르기를 역은 역수야라고 했다. 그런데 약여 원도 즉 원도 같은 것인 즉 수여차라. 원도라면 이렇게 돼야만 이해가 된단 말이죠. 방견 음양 소장 차지. 여기서부터 점차로 음양이 소장, 음이 자라면 양이 사라지고 양이 자라면 음이 사라지는 그 순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같아서 수, 자, 초, 섭, 안 되나 비록 스스로 초자는 점점 조금씩 그런 뜻이에요. 조금씩 안 돼서 놓은 것 같지만 연이나 역 막비 자연질이다. 또한 자연의 이치 아님이 없더라 해야죠. 자 동지 하지는 그 이제 아까 그 복궤 있었잖아요. 곤궤 거기가 이제 동지잖아요. 예, 이제 맨 밑에 아까 그 그림에서 곤궤하고 복궤고 그 사이가 동지 자지반이라서 거기가 동지예요. 그 맨 위에 건하고 그 국궤 사이가 거기가 이제 그게 이제 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로부터 하지까지는 순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개여 전 역수자로 상반 앞에서 말한 역수라고 한 것과는 상반인 것 같다 해요. 반면에 하지로부터 동지리까지는 역이디니 개여 전 역수자로 동기좌우 그 앞에서 말한 역수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그 좌우가 같은 것은 여금 천문의 오늘날 천문 지리할 때 천문의 설 좌우로부터 천문에서 말할 때 좌측 우측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개 종중이 분기초하야 대개 그 가운데로부터 그 처음을 분 나눠서 약유 좌우지 세이라 마치 좌측 세와 우측 세가 있는 듯하다 이거죠. 그 밑에 잔주를 보시면 자 북이 동 위 좌 북으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를 좌측이 되고 남쪽으로부터 서쪽에 이르기를 우측으로 돼서 좌우의 세력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5월 역 역수야는 또 말하기를 역은 역수라고 했단 말이죠. 이 그렇잖아요. 역을 점을 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알고 싶어서 점 친단 말이에요. 역수라고 말한 것은 이 강절설이라야 방가통이로되 앞에서 말한 소자 소광절 선생의 이야기라야만 방가통이로되 다야어로 통할 수 있지만 단 방도 즉 일향개역이요 다만 방도를 가지고 말하면 일향개역 한결같이 다 역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어디? 저 앞에 방도 배웠잖아요. 65쪽 거기 보면 1부터 보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1, 아직 오지 않은 2, 아직 오지 않은 3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역수처럼 보인단 말이죠. 방도로 보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말이에요. 일양 개역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약 이 원도가 아니면, 만약 지금 배우는 지식이 쪽에 있는 원도로 볼 것 같으면, 우, 지시, 일반역이니. 또, 다만, 일반역, 반쪽만 역이 된단 말이지. 그렇지요? 4, 3, 2, 1. 거기는 순당역이고, 5, 6, 7, 8. 반만 역이 된단 말이지. 그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 부디 알아. 어떤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어디로 볼 거냐? 그 방도로 볼 거냐? 원도로 볼 거냐? 그래가지고 역수라는 말, 지역 전체의 역수를 말할 때는 방도로 봐야만 되겠다. 그 말이죠. 서산채 씨와, 이건 아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해한 거예요. 서산채 씨와 기법이 자, 자중으로 지, 우중은 아까 그 곤괴 밑에는 자중이라고 쓰세요. 자중. 네. 그러니까 기법이 자중으로부터 오중에 이르기까지. 그럼 아까 말한 진부터 건괴까지 가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양이리니. 이해가 되시죠? 초사유는 개양이요. 이거 이해되시죠? 처음 초유는 전부 다 네 개가 다 양이라는 거죠. 그거 이해되셨죠? 중전 이유는 중께 두 번째 있는 이효, 이효제에서 앞에서부터 두효는, 그러니까 곤부터 출발해서, 아니 진부터 출발해서 앞에 두효는 다 음이지요. 두 개는 음, 개음이며 후 이효는 양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상일효는 첫 번째 곤 옆에는 바로 뭘로 시작한다? 음으로 시작해서 미음, 두 번째 효는 양, 세 번째 효는 음, 네 번째 효는 양이 된다.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음양, 음양 가는 거네. 그죠? 진 때부터는. 그 다음에 자, 오중으로, 즉 번개지요? 그 오중으로부터 지, 자중까지는 음이리니 초사유는 개음이요. 요 말 이해 되셨죠? 전부 다 초휴는 네 개가 다 음휴고, 중전이휴는 위양이며, 후이휴는 위음이요. 상이휴는 그 건 옆에는 양으로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양, 이휴는 위음, 삼휴는 위양, 사휴는 위음이다. 이해 되셨습니까? 제양에, 제 양이라는 건 어디예요? 진께부터 건께까지지요. 제 양에는 중상이효 가운데 있는 중상이효는 선음이 후양. 먼저 선음인가요? 그지요? 진께 보면은 먼저 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선음이 후양이다. 중께를 보면은 선음, 진께와 이께는 선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후양이요. 태와 거는 후의 양이에요. 그 얘기에요. 그러니 선음이 후양이니 양생어 없냐. 그 양이 어디서 나왔냐면 음에서 나왔다는 증거다 이거. 제 음에 있어서는, 음이라는 것은 71쪽에 보시면 손께부터 손, 감, 간, 본이 음인데, 음에 있어서 중, 상, 이효는, 중, 가운데 있는 게에서 상, 이효, 아, 위에 있는 두 개는, 손께와 감께는, 그죠? 예. 네. 그 두 개는, 뭐라고요? 양이, 선양이 후음이죠. 그러니, 음생어 양이라. 음이 양에서 나왔다는 거다. 기서, 그 순서는, 시, 진, 종군자는, 이 음양 소장으로 위수양이라. 그래서 그 순서는 진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죠? 진, 진, 리, 태, 건, 손, 감, 간, 곤. 이거는 음양 소장으로 위수야라. 음양의 소장으로 수를 삼은 거다. 그럼 진은 전부 수가 몇인가요? 진은 수가 3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뭐죠? 3 더하기 2 더하기 2네요. 7이지요.
그 다음에 2는 2는 얼마예요? 6 더하기 예. 2에서 8 10은 예. 6 더하기 2에서 8 거는 9 그죠? 소는 소는 똑같이 8 감은 3에다가 4를 더하니까 7 그죠? 가는 4에다가 7이네요 그죠? 고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가 점점점 이렇게 소장이 보이지요. 그 순서대로 진, 니, 태, 건, 순, 감, 간, 고로 됐다.